제가 먼저 질문했습니다. 지금 국정감사 자리고요. 마이크 켰어요? 행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왔고 행정부의 문제점도 우리가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비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장관님의 답변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. 그런데 장관이 마치 본인이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처럼 조목조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저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다 차요, 저희도.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지적을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속기록이 남지. 그래야 속기록이 또 남는 거죠. 안 넣어요. 그래요. 이분을 넣어요? 아, 이거 너무 방해가 되네, 이거. 아니, 뭐처럼 마이크도 준비를 잘 못하고 마이크 시간 넣는 것도 지금 실컷 시간 안 듣고 있다가 또 이분을 줘요. 아이, 그건 예,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. 제 의사 진행 발언 시간입니다. 이분이요. 그래서 아니, 저한테 그러세요, 그거를. 아니, 제 의사 진행 발언 시간이라니까요. 발언하세요. 예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물론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죠.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짧게 하시되 그걸 30초 이내에 하시든지 해서 본인의 변명으로 또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걸 설명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상임위를 운영을 해도 제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시는데요. 아니, 그럼 장관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못합니까? 8분 동안 실컷 의원들이 얘기해놓고 답변 기회 조금 준 거 가지고 그게 불만이에요? 저는 장관에게 답변 기회 줄 겁니다. 답변 기회 충분히 드릴 거예요. 설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.